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3, 4급 대비 듣기를 맡은 천성옥입니다. 네.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네. 여러분, 준비 많이 하시고, 또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있죠. 그러나, 혼자서 공부하는 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급수에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토픽 2에 3, 4급 듣기는 어떻게 강좌가 이루어질 것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은,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2, 3, 4급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가 되겠습니다. 토픽 2 바뀌어서 토픽 1과 2로 바뀌었죠. 토픽 1은 초급이 되고 토픽 2는 중급, 고급을 평가하는 시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3, 4급, 그 다음에 5, 6급의 그 등급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 교재는 토픽 만점에 도전하라 중급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토픽 만점에 도전하라. 네, 여러분 벌써 아시죠? 네, 제가 직접 썼습니다.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다 토픽 대비서를 제가 만들었는데,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적이나 관심이 합격이죠. 그런데 무조건 공부를 한다고 합격을 할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중급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어휘와 표현들을 알아야 하는지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쉬운 합격, 즉 정답을 확실하게 찾아서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합격을 할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강의 수는요, 9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중급에서 배워야 하는 꼭 필요한 유형별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유형에 관한 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듣기는 우리가 어떻게 정복, 네. 듣기를 흔히 마스터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이게 마스터 토픽이잖아요. 토픽을 마스터하자, 토픽을 정복하자예요. 이건 뭐예요? 토픽을 합격하자죠.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 것이 듣기는 가장 중요하죠. 네. 다른 생각하다가는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들으면서 주요 단어를 메모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막 메모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듣기는 계속 지금 듣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뒤에 단어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뒤에 거를 계속 들어야 해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듣고 나서 중심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번 듣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한번 듣기 해주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중급 시험을 따로 볼 때는 두번 듣기를 항상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2로 바뀌면서 고급과 같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한 문제인 것은 다한 번밖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 것이 더 중요해졌죠.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태도 또는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유형별 학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듣기는 읽기와 같이 이해라고 합니다. 예전에 바뀌기 전에 어휘 문법 그리고 쓰기를 1교시에 봤고 듣기 읽기를 2교시에 봤어요. 그럴 때 어휘 문법 쓰기는 표현, 그다음에 듣기 읽기는 이해 이렇게 됩니다. 표현은 내가 어떤 생각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일단은 글이나 그런 것들로 나타내야겠죠. 그 다음에 듣기 읽기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여러분 아시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건 왜 할까요? 의사소통이죠. 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듣고 또내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듣는 사람도 잘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예,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부 내용 이해, 그 다음에 중심 내용 이해. 듣기나 읽기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세부 내용과 중심 내용 찾기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하나하나를 잘 자세하게, 세부적이란 말은
자세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문장을 다 이해해야 하고요. 중심 내용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황의 이해, 그리고 내용을 파악한 것과 같이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했을까? 그 다음에 지금의 기분이 어떨까?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말을 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데에 이유나 근거나 목적을 알아야겠죠? 누구나 다 그냥 이야기하진 않아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글쓴이의 기분이나 태도를 파악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위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 바로 듣기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그 기능이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듣기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중급에서 필요한 9가지 유형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급은 아주 더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9개 유형에서 한두 가지 정도가 고급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길어지고, 단어도 어려워지고, 문장도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뭐예요? 중급을 먼저 공부를 한 후에 고급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고급 합격하고 싶어요 하는데 중급을 안 하면 고급은 절대 합격할 수가 없죠.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맨 위로 바로 날아갈 수 있어요? 아니죠. 아래 계단부터 하나하나 올라가야 가장 위에 계단을 토픽 합격 정복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대화 상황 파악하기. 우리가 그 그림으로 만화라고 하죠. 그림 네 가지 그림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하는 유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요런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요. 듣고서 바로 어떤 행동, 아니 어떤 말, 네, 뒤에는 행동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이어질 것인가를, 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대화 상황에서 그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해도 되지 않죠. 의사소통은 뭐예요? 주고 받고.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됩니다.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거는 하나하나를 잘 듣고 그 글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을 맞는 것, 틀리는 것을 골라내야 되죠. 그래서 세부 내용 파악하는 거, 이거는 전체를 다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중심 생각 파악하기. 요 3, 4 유형이 읽기도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문제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유형 5가 됩니다. 듣고 적절한 행동 고르기. 자, 어떤 내용을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행동이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세 가지, 네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아니면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바로 해야 할 행동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추측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세부 내용 파악하기와 대화 참여자 파악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같이 나오는 세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나왔던 문제와 대화 참여자,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는 한 번씩밖에 들을 수 없지만 요거는 두번 들어요. 그러면 두번 들을 때 어떤 걸 먼저 풀어야 할지도 바로 유형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강의에 들어가면 이런 전략들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좀더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공부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7은요, 유형 일곱 번째는 담화 유형. 그 이야기를 어떤 스타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 비판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 뭐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듣고 이유 파악하기.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이유나 근거나 목적, 그런 것들이게 됐죠. 그래서 담화 유형에 관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험에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유형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역시 이것도 첫 번째 듣기, 두 번째 듣기에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전략이 나중에 유형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중심생각 파악하기, 그리고 듣고 근거 파악하기. 이유나 근거나 목적은 거의 비슷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두 문제가 함께 나와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아홉 번째, 중심 생각 파악하기. 역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나 태도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겠죠. 그 상황을 전체를 이해한다면 이런 것들은 전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급에서는, 3, 4급에서는 요 정도 유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급은 뭐 많이 달라져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서 뭐 목적 파악하기라든지 뭐 글의 흐름 파악하기 뭐 이런 한두 개가 고급 유형으로 새로 나오게 되는데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만 전부 안다면 여러분들이 고급으로 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풀게 되면. 그래서 저와 함께 앞으로 듣기 강좌를 들으면서 토픽 마스터 토픽을 할 수 있는, 토픽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